아산 복합 공영차 고지에 문을 연 수소 충전소입니다. 하루에 수소 500kg까지 충전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는 수소버스 14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곳에서는 버스뿐 아니라 승용차 충전도 가능합니다. 현재 아산 지역에서는 수소 전기버스 4대가 운행에 들어간 상태. 올해에는 6대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간 수소 승용차도 59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친환경 차량 보급 가속화를 위한 수소 충전소 인프라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선 오는 6월 인주면 현대자동차 인근에 하루 250kg까지 충전이 가능한 민간 수소 충전소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아산시는 내년까지 인구가 늘고 있는 배방이나 탕정 지역에 1일 500kg 충전이 가능한 충전소 한 곳을 건립 목표로 국비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철화동에 이제 충전소가 한 군데 있고요. 그쪽은 이제 남북권 아래쪽을 좀 커버를 한다면 인주 쪽도 곧 이제 수소 충전소가 오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인구가 많은 배방 탕정 지역에도 하나 있으면 이 권역별로 어느 정도 이제 맞을 것 같아서. 아울러 시는 올해 전기버스 4대와 전기승용차 687대를 보급할 예정으로 탄소 중립도시 아산을 만드는 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PTV 뉴스 김장섭입니다.